네, 앞서 그 도움 캐스터도 좀 정리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좀 이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 부분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또 뉴스들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뭐 반기고 있는데요. 사실 뭐 거리두기가 점점 뭐전 세계적으로 완화 추세로 가고 있으면서 여행 항공 쪽에서 먼저 사실 주가에 좀 어떤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자, 전반적인 이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거의 뭐 여행이 자유화되다시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쪽은 지금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유독 이제 아시아 쪽은 좀 늦게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들어왔을 때한 일주일씩 자가격리를 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봤을 때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부분에서는 국내 이제 보통 여행 수요가 뭐 일주일 이내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여행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그 항공업계도 당연히 뭐더 해외 노선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조치로 인해서 결국엔 항공업계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이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정기 운항 허가 이런 것들도 좀 확대가 빨리 돼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뭐 좀 천천히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제주항공, TA항공 그다음에 뭐 에어서울 이런 쪽에서 국제 노선 확대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기존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제 그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객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화물 운송으로 버텼는데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뭐 이런 이슈에 항공 관련한 주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하면 또 바로 반응을 또 나타낸 쪽이 여행사 쪽이고 또 면세점까지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섹터 내에서 오늘 주가의 흐름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항공주, 여행주는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시면 되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면세점도 같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면세점은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수익이 공항 면세점에서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중국의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쪽 이제 말이 따이공이지 사실은 기업화되어 손딸이십니다. 있죠. 예, 그 기업화된 회사들이 얼마나 화장품을 사주냐가 거의 면세점 관련주들의 매출로.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면세점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항공주나 여행주는 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오히려 항공주는 생각보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못간 종목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항공주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이 관련 섹터 안에서 환경 쪽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 화물도 잘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 이제 여객 여행도시, 수요까지. 여객 수요까지 붙는다,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놨겠죠. 실적 자체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여행 재개가 언제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만약에 유가가 조금 더100% 아래로 떨어지고 그 외에 이제 노선 확대가 조금 더 확정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있거나 뭐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한 회사들도 있지만 여전히 또 해야 될 회사들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변수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하실 때 유상증자를 했는지 여부, 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분명 그 항공주 안에서도 저가 항공사들과 또 대형 항공사 좀 나눠서 좀 구분해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좀 기술 분석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저는 기본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은 올해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할 거다. 뭐 LCC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객 수요 중심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단거리 해외 노선이죠. 이제 동남아나 이쪽 그 사이판이나 이런 괌 쪽으로 가는 단거리 노선 위주이기 때문에 이쪽이 빨리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좀 빨리 회복되긴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 올해 안으로 흑자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한 2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2만 1,250원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목표가를 뭐 18,000원 내는 회사들도 있고 지금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실적은 아직 여전히 되게 좀 답보 상태이고 좀 장점은 유상증자를 이미 좀 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는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뭐 그 플러스 알파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지금 합병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승인을 해줘야 사실은 또 합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주가는 생각보다 다른 지금 그 전에 봤던 저가 항공사들에 비해서도 흐름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답은 또 이쪽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 측면에서 그렇고 유증 관련 변수도 그렇고요. 저가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적기 대한항공 쪽으로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럼 가장 선호하는 종목 그래도 대한항공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자, 대한항공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항공주들 보면 저가 항공주들이 보면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좀 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장점 때문에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한항공에 가면 다른 항공주도 더 잘 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대한항공을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을 좀 돌파했습니다. 넘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2019년, 18년 이럴 때 19년 때는 1,700억밖에 못 벌었거든요. 예, 그리고 18년에도 6,000억대, 6,700억. 2017년에는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지만 예, 거의 9,000억대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2021년에 1조 4천억을 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거고 올해도 아마 뭐 그 비슷한 실적을 낼 거고 매출은 좀 올라오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아직 주가는 이걸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이 좋은 이유는 결국엔 화물 운송은 계속 견조하고 지금 IT 관련된 부품들의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수출이 뭐 지금 10% 증가했는데 물론 이제 무역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10%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물동량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대한항공에선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객 수요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대한항공의 수익은 중장거리 노선이죠. 유럽이라든지 미주 노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 영업이익률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예상치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들도 지금 애널리스트가 분석할 때마다 조금씩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다라고 하면 뭐 전고점 트라이 이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뭐 하향 안정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다시 또 이제 상승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유가의 어떤 급등세 이런 좀 상승세라는 것은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뭐 좋은 건 당연히 아닌데 유가가 지금 140불 뭐까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100불을 넘어 있는 상황이 사실은 한 10년 이내에 그닥 많지 않았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되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협상 막바지에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권을 뭐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제 뭐 휴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예측하기가 좀 저희가 어렵지만 그 유가는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뭐 유가가 좀 높은 걸 감안하더라도 대한항공의 주가는 여전히 좀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부분은 시기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고 그 시기 시점이면은 인수를 한다 치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사는 입장이니까 실적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대한항공을 사면 이제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네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두 가지가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벽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항공이랑 별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거는 유럽에서 아마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현재까지 좀 1% 좀 약보합세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만 원 이하권이면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올라간다나 목표가를 지금 뭐 높게 잡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전고점 부근이었던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뭐 3만 5천 원에 25% 정도 예, 수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 사실은 좀 한번 끊고 가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선일구 함께 하신 분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관희 차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